엘크 코브를 다녀왔습니다. 제 비디오를 여기에 공유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가끔 화재난 현장을 이렇게 볼 때는 황량하고 쓸쓸한 감을 저에게 안겨 이럴 때일수록 그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엘크 코브는 이름이 왜 엘크 코브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대박이야. 아 물 좋다. 참. 아니 이거 봐 진짜로 신기하다. 어머 무슨 버섯인지 보이고 광활하니 네 본다. 이게 후두산 전기가 느껴집니다. 산행이 만만치 않네요. 오늘 또 거의 10마일을 걷게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담아둬야지 그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면은 금방 잊어먹어. 이렇게 진짜야. 당연히 잊어먹으니까 이 근육질에 이 나무가 떨어질까? 껍질 때문에 그만. 껍질 떨어져 봐. 껍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불타고 불타는 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피해를 입었지만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불탄 사냥 한가운데 밥을 먹는다. 뒤쪽으로 물소리도 졸졸졸졸. 아, 지금 이 시점 비가 오네요. 아, 좋네요. 와, 잔디. 마운트 후드를 바라보며 원대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차는 불탔지만 스스로 자생하고 있더라.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레곤 토박입니다. 저는 지금 롤로패스를 자동차로 운전해서 방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포장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앞에 마운트 후드가 확 펼쳐지네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롤로패스에서 바라본 마운트 후드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눈이 있고 주로 앙상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다시 차를 엘크 커브 쪽으로 운전하겠어요.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 근 2시간을 운전해서 비스타 리치 트레일헤드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현무암지대. 수억 년 전에 아마 터진 화산 현무암지대. 특이합니다. 퍼플 칼라 돌이. 비스타 리치 트레일 넘버 626 팀벌라인 트레일 2.8마일. 새가 어? 새 있어? 아니 새가 많어. 아니 조그만 새가. 조그만 새가 여기로 왔다고 저 새들이 지금 반겨주고 있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는 엘크 커브를 가기 위해서 지금 비스타 리치 트레일 헤드를 방금 출발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오니 익사이팅. 아침 공기가 싸늘하군요. 아니, 거미가 있다. 거미 집이. 저희가 처음 봤잖아 저기. 지금 내 얼굴에 거미 이렇게 줄이. 나무로 이렇게 했어요. 나무가지.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철 맞아서 저희 사는 오레곤은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곳 산에 막 도착했는데 산 공기가 제법 춥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후 되면은 그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디안 썸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 아웃 포인트 예. 데레 예. 맞습니다. 트레일 헤드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운전해서. 근데 오는 동안 딱 한 커플 차량 한 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다 했는데 등산을 막 시작하자마자 저 아래에서 우리가 또 세퍼레이트 됩니다.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는 엘크 코브로 가고 저분들은 아울 포인트로 가게 되겠습니다. 아울 포인트 이름이 좀 멋있는데 뭔가 좀 올빼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자. 오래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흔적이 보이죠? 자, 불 난 뒤로 이렇게 야생화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 또 조그마한 나무들이 새로 그 빈자를 서서히 채우고 있죠? 언제 그까? 이런 것은 여기 누가 안 심었어.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거야. 언제 그 울창한 숲이 화재를 입으면은 그 리카버리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600년 걸린다고 그 학자가 말한 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년 되면은 뭔 말이냐면 이 나무들이 전부 없어져. 흔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새로운 나무 그대로 쭉쭉 뻗어 있다. 언제 화재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들게 그러면 된다 이거죠. 이곳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제법 피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이 황량한 불탄 사냐가 이런 부시 그리고 야생화 그리고 또 잘 자란 나무가 새로 나왔죠. 네. 이런 게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팔았고 그래도 덜 황량해 보이는군요. 나무야 얼른 크그레이. 여기 한 그래도 여기 한 얼마 됐을까? 5, 6년 됐을 거야. 이것도. 그렇지. 이쪽 한 7, 8년 됐을 것 같고. 등산로 옆에 자라고 있는 허클베리 추리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서서히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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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이곳은 제법 가을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뽑았어요. 예, 보십시오. 가끔 화재 난 현장을 이렇게 볼 때는 황량하고 쓸쓸한 감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그렇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앞이 확 트여서 좋습니다. 저 오레곤 이스턴 방향에 저 사막이 앞산 뒤로 살며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숲이 그린 컬러가 돼야 되는데 녹색 지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그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저 위에 마운트 후드가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완전 북쪽 방향에서 바라본 마운트 후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그 일제시대 때 암울한 시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어구를 인용하면은 빼앗긴 사냐에도
가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불타고 불타는 대로 또 피해를 입었지만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빼앗긴들에도 가을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트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참 좋다. 좋습니다. S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Better see with the negativity. 여기 앞에 사인이 있는데 잘 눈에 안 띄게 만들어놨습니다. Mount Hood Wilderness, Mount Hood National Forest. 이 또 빨간 꽃이 이쁘다. 오, 이쁘다. 허클베리가 엄청 큰 거 크네. 허클베리 있어? 네. 응. 허클베리가 아직도 와. 있습니다. 야, 이거니까. 이 허클베리는 예, 나뭇가지 많이 주렁주렁 열어 있지 않습니다. 그제 포도 땄는데 참 포도 한 번씩 그 따면은 오지단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따서 모아야 됩니다. 아, 이런 게 먹는 거다 얼마 좋을까?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아니 뭐 몰라. 먹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것은 안토시아닌이만의 허클베리는 버리 그럼 블루베리의 한 20배. 아무튼 가격도 비싸. 참. 아, 이거 하나 크다 이거. 아, 딱 큰 것도 하나 있다. 어, 진짜 크다요, 그럼. 예, 줄기에 꼭 하나하나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 맛있어. 어떤 건 진짜 크다야. 진짜 맛있다. 안토시아닌을 또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지. 탱글탱글한 허클베리 산행의 감초야. 암은 그라제. 알이 좀 굵습니다. 이 꽃은 더 맛있다. 그냥 그만하고 내려오다 따먹어. 오래전부터 포틀랜드 인근에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마운트 후드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로 북쪽 방향에는 저희 사는 곳하고 좀 멀어서 더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쪽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봤고 또 저 산 아래 콜롬비아 리버 고지가 동에서 서로 흘러서 퍼시픽 오션으로 흘러갑니다. 아, 그쪽 방향에 또 산들이 많습니다. 이제 또 각기 다른 그 콜롬비아 강을 봅니다. 그 또 바닷가를 한 번씩 갑니다. 바닷가는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 가서 또 바다의 모습도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운트 후드가 저희 그 산 다닐 때 그 하나의 좌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북쪽 방향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 감각을 유지하면서 산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산행이 만만치 않네요. 네. 오늘도 거의 10마일을 걷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나이에
이렇게 험한 산을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니가부터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나오면은 더 부담감이 덜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하고 오면은 많이 힘들어한 기색이 역력히 보여요. 표현은 잘 안 했지만 그때보다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둘이 단청하러 오면은 그런 생각이 별로 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뒤에서 잘 그 아내가 따라주고 그래서 제가 좀 미안 마음을 없이 산행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둘이 왔습니다. 그러면 엘크 코브는 이름이 왜 엘크 코브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물론 미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면은 엘크라는 단어가 이제 그 떠오르고 커브가 또 COVE 커브 커브가 떠오르는데 커브는 산모퉁이에 약간 언덕배기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엘크가 뛰어놀 것 같다. 그런 상상력으로 엘크 커브라는 단어가 지금 떠오릅니다. 저 전방으로 북쪽 방향의 마운트우드가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또 코너길을 돌면은 저 이 그 이 앵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산덩이만한 얼음들이 그러니까 빙하가 그냥 산산이 부서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지금 보입니다. 자, 또 갈 길이 머니까 얼른 또 서둘러야겠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더 잘 보였구나. 아이고. 자, 빙하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 그러니까 얼음이 쌓여 있는 데는 이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그러니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언덕배기 그런 데는 다 녹아버렸어. 그 다음에 코너코너에 깊은 골짜기에 눈들이 지금 빙하죠. 빙하. 빙하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inally, 팀벌라인 출혈 넘버 600번을 만났습니다. 엘크 커브. 아, 이름도 반가운 엘크 커브가 있고, 케이른 베이슨. 이렇게 이쪽 방향, 케이른 베이슨. 팀벌라인 트레일 600번은 마운트 후드를 센터에 놔두고 삥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40마일 둘레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둘레를 삥 돕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팀벌라인 트레일을 걷고 있어요. 이거 눈 녹은 물. 이야, 와, 바닥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팀벌라인 트레일 할 때 이런 데서 잠을 자야지. 오, 하이 데어. 아이고, 와. 오, 세상에. 멋있다. 아, 물 좋다. 나이스. 산에서 저기 여자, 남자 한 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요. 참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네요. 오케이. 저 위에 눈 녹은 물들 지금 내려오죠. 봄에 오면은, 그러니까 5월달에 오면은 이런데 야생화들이 참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사실 산에 오면은 이런 그 오픈 스페이스 이런 그 잠깐잠깐의 그 뷰가 좀 멋있어 갖고 그것에 매료돼갖고 우리가 걷고 있잖아. 그냥 힘들다고 내려가면은 안 돼. 그냥 놓치는 거지. 버섯인데, 여긴 꼭 그 알같이 보이죠? 알, 알같이 좀 보이죠? 골프공만 하네. 여기 두 개 있으면 몇 번? 한 번. 피킹 해볼까? 누가 했어? 꼭 위에는 같은데? 골프공 같고. 알버섯인가?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대씩. 두 개나 있어, 이거. 참 신기하다. 참. 아, 찢었어, 찢어. 어머머.
거 봐. 진짜로. 신기하다. 어머. 무슨 버섯인지 몰라. 아이고. 통과. 저 아래 와. 그 사람으로 말하면 하얀 머리가 보이죠? 거기 아까 저 그 숲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끝없이. 아, 계속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고 있습니다. 물 좀. 물 먹지를 말아. 손만 씻어. 블랙. 저 위에 포도산 있죠? 그 눈 녹은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협곡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또 호두산이 쏙 나타났습니다. 각도에 따라 좀 틀려요. 보는 그 요거는 몽블랑 마운틴 같이 보인다. 또. 와. 와, 오 마이 갓, 웅장하다. 자, 이걸 내서 한번 넣어서. 와, 저 위에 절벽들, 와, 멋있다. 허글벨 봐, 엄청 굵어. 허글벨이? 오, 한번 트라이 해봐. 대를 꽤 진짜 굵네. 와. 오늘 허글벨이 풍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등산에 지장이 받아가지고. 이거 따먹으면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잡으려고 그런가 봐. 저 잘하면은 지금 뭐를 목젖지를 후드 뷰가 보이고 광활하니 네 보인다. 이게 후드산 전기가 느껴집니다. 혹시 나 잡으러 오나? 저거 봐. 헉, 지금 뭐 맴돌고 있어. 그 이글은 아니고 매 종류 송골매 그런 게 와. 하늘을 빙빙 돕니다. 장관이다. 이것만 봐도 와 세상에. 야. 아까 이거 와. 이 절벽 와 세상에. 어머 저거 많다. 아, 두 마리. 여기 집 있나 봐. 저기 앞에 있잖아, 저 민둥산. 네. 거기로 신기하다. 올라가야 되네. 거기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 그 글레이서가 눈앞에 확 보이겠다. 야. 여기 창공을 나누는 송골매. 자. 와, 세상에. 진짜 이거.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 이 카메라에 담아둬야지 그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가면은 금방 잊어먹어. 이렇게 진짜야. 당연히 잊어먹지.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잡아둬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 놔야 돼. 저 앞에 거대한 키가 느껴지잖아. 여기 저런 데 저거 보고 여기 우리 인간들 보면은 이게 광활한 어떤 그 원대한 기운이 네. 느껴집니다. 그 이 앞에 램버슨 뷰티에서도 봤잖아. 그렇죠. 꼭 그 비슷한 느낌이 딱 오는데. 그거보다 더 느껴지네. 저기 엘리어트 글레이서가 또 살짝 보인다. 그치. 저 위쪽으로. 가만히 있어. 여기서는 쿠퍼스포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네. 한번 봐. 저기 같기도 하고 저쪽에 저. 저기 능선? 중간 능선. 지금 현재 저희는 후두산 또 바로 밑으로 지금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후두산이 여자라고 볼 때 여자 속옷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기 들어.
여기가 엘크 커브입니다. 엘크 커브. 엘크 커브답게 약간 오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초원이 있어요. 그래서 마운트 후드도 이렇게 단풍이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주면서 눈으로 치장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Finally, 엘크 커브에 다 왔습니다. 결국은 왔군요. 참 너무 밋밋한데? 그쵸. 응. 원래 저기가 좋다. 어, 저 위에가 더 좋았어. 맞아.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갈 필요가 있어. 힘들지만 조금만, 오케이. 네. 이 나무 봐봐. 어마나, 쩍쩍. 이 보니까 이 근육질의 이 나무가 떨어질까? 껍질 때문에 그렇구만. 껍질 떨어져봐. 껍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쪼각쪼각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이 되어있잖아. 그 틈을 이렇게 좀 나무가 피고 삐집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질이 생겨. 와, 안 떨어져. 야, 이거 치고 가면 되겠다, 루핑. 그러니까 그 강원도 귀틀집인가 있어. 그거는 나무 껍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틈 사이로 나무가 삐져나와요. 이렇게 울퉁불퉁 된 것 같아. 와. 어, 칼라도 틀려진다. 갑시다. 또 다른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이거 아랍 글씨 같아. 이런 조각 형상은 이 나무, 통나무가 불탄 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죠. 나무 껍질 안에 벌레들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레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갉아먹으면서 돌아다니는 흔적이 이렇게 이쁜 조각처럼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산다이다 보면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점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 얼추 1시가 됐습니다. PM. 그리고 점심으로 죽과 과일 그리고 부침개를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불탄 사냥 한가운데 밥을 먹는다. 뒤쪽으로 물소리도 졸졸졸졸 들리고. 초목들이 불에 타갖고 죽었잖아. 이게 완전히 큰 손실이야. 막대한 손실.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이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손실. 아. 지난주만에도 더웠는데. 한 줄만 이렇게. 지중해나 좀 많이 온화하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또 흐려? 높으니까 그래. 산은 아니고. 벌.
말으라. 날라오는 거 좋은데 나는 쏘지 말으라. 왜 또 또. 너 꿀벌입니다. 점심 후 주변을 돌아보는 길을 갔습니다. 지금 본 마운트우드 모습은 어느 화가가 캔버스의 유화를 속성으로 그린 것 같이 다가옵니다. 칼라는 흑백이고 디테일이 별로 없어요. 사방으로 불이 타서 산천이 폐허가 된, 그 다음에 양산 나뭇가지만 남기고 있는 그 불탄 나무들이 서 있는 한 중앙, 폐허 한 중앙에서 지금 밥을 먹었어요. 마운트우드가 정상 부분이 이제 안개가 꼈습니다. 북쪽 방향을 바라봅니다. 저 앞으로 아담스 산이 보이는데 잘 카메라가 잡히나 안 잡히나. 아담스 산. 눈이 있으면은 금방 보이는데 눈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살짝 희미하게 보입니다. 시애틀은 거리가 멀어서 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또 세인트 헬렌이 어디지? 어디 있냐? 델레니 이쪽에 있겠죠? 날씨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흐린데 또 마운트우드 저기 정상 부분에는 안개까지 끼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속성으로 그린 유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비 온 것 같네? 비 한 방울씩 떨어져? 지금 저희는 엘크 코브를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산에 와서 무엇을 느꼈을까? 먼저 마운트 후드를 바라보며 원대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천은 불탔지만은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생 노력을 하고 있다 느꼈어요. 엘크 코브. 산모퉁이의 길, 그런 장소인데 매도우에 풀밭이 있죠. 그래서 엘크들이, 사슴이나 엘크들이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이곳하고 저 건너편하고 이렇게 매도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크 코브. 이름은 참 멋있는데 저 마운트 후드가 뷰가 보이면서 이런 풀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크 코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 엘크 코브. 엘크 코브여, 영원하라. 아, 지금 이 시점 비가 오네요. 좋네요. 참. 와, 단비, 단비. 단비? 적당한 비는 좋죠. 단비가 내립니다. 자, 저 뒤에 이제, 마운트우드가 이제 작별을 해야겠어요. 웅장합니다, 웅장해. 마운트우드. 오늘 당신의 뒷모습을 가까이 보며 무지 행복했어요. 부디 귀갓길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아, 오늘 산천 비도 오고. 아, 좋아, 좋아. 어, 나빼. 기다리는 비가 왔어요. 어,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Sweet rain. Sweet rain. 지금 산천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 내린 탓에 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 부부 6학년이 되고부터 무료함을 달래려고 자연을 찾아서 나름 힘들게 산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비디오를 보신 후 저와 함께 산행하고 싶다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레곤 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